수백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등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. 이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소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69명에게 360여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.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6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계자 한 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